이난이의 주력 종목인데요. 오늘 월요일 이데일리 온의 대표 전문가 이난이 전문가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장의 네. 주력 종목을 그룹핑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테마가 이렇게 이제 뭐 새로운 테마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테마가 있는데 제가 뭐 한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뭐 알로이스라고 이 기업은 2015년도에 설립된 여러분 잘 아시는 OTT 콘텐츠 방송 제조 회사입니다. 왜 이 알로이스가 약간 부각이 되느냐면은 약간 이 종목은 인맥 관계로 인해서 대선 테마로도 좀 연관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3분기에 그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이게 출시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오가면서 사실 이 OTT 부분은 과거에는 이 가정에서 그 TV에서 뭐 셋톱박스입니까? 뭐 그런 어떤 형태에서 지금 사업 규모가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현대인들에게 바쁜 현대인들에게 그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자유로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OTT 시장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 시장인데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 그 파동의 어떤 모습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 앞선을 이렇게 그렸지만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한번 볼 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또 한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 뭐 메타버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사실 이 메타버스는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 가상세계, 3차원의 어떤 가상세계에 대한 이런 어떤 무한한 관심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메타버스가 특별하게 어떤 이슈는 없지만, 지속적인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 인터넷이 이 3차원의 어떤 네트워크를 진화시켰다면은 이 메타버스는 IT 산업의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소닉 시스템이다, 옵티시스다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피소프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피소프트는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역시 마찬가지 시너지 효과죠. 그죠? 자회사의 그 아시아 소프트라는 자회사에서 그죠? 모바일 리듬 액션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인도 시장에.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역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술적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완만한 추세선을 살려놨고 5일선 위에서 그죠? 물론 음봉이 4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 음봉이라는 것도 무조건 도망가는 음봉이 아니라 이 음봉도 속일 수 음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보시고 설령 5일선이 살짝 훼손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떤 분할 매수의 전략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번을 잘 못하다가도 한 번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널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운기를 맞이하셔서 대박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